안녕하세요. 전기와 수학,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오늘은 34단원, 선형대수 쪽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다룰 거예요. 이건 당연히 대학교 과정이고요. 역행렬, 판별식, 고유값, 특성방정식,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특성방정식을 알기 위해서는 또 판별식하고 고유값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알아야 돼요. 모두 다 알아야 되고,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나오냐면은 역행렬은 한 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판별식이 97%, 고유값도 97%, 다 똑같은 개념이라서 다 97%예요. 특성방정식이 97%. 특성방정식을 알려면은 판별식하고 고유값, 고유벡터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차근차근 역행렬부터 하겠습니다. 역행렬. 역행렬은 저희가 배웠던 역수라는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x의 역수는 뭐죠? x분의 1이죠. 역수는 어떤 거냐? x의 역수는 x분의 1인데요. 이거는 어떤 것을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숫자를 말해요. 마찬가지로 x분의 1에 x를 곱했다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x와 x분의 1은 역수관계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3의 역수는 뭘까요? 어떤 거를 곱해서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3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뭐뭐 분의 1로 바꿔주면 돼요. y의 역수다 그러면은 곱해서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y분의 1이겠죠. 이렇게 역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행렬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역행렬. 이거는 역수 개념이에요. 만약에 1, 2, 3, 4라는 게 있으면 어떤 거를 곱하니까 단위 행렬이 돼버린 거예요. 단위 행렬 기억나시죠? 1, 0, 0, 1. 대각선이 다 1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0. 뭐 3차 단위 행렬 1, 1, 1, 0, 0, 0, 0, 0,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역행렬을 한번 구해볼게요. 공식을 써서요. 이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냐. AD-BC분의 1을 하고요. DA-B-C. A하고 D는 자리를 바꿔주고 BC 자리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1, 2, 3, 4. 이거에 역행렬을 구해볼게요. 1, 2, 3, 4. AD 하니까 여긴 4죠. 마이너스 BC. 이 3이죠. 그러니까 4-6분의 그러면 DA 자리 바꾸죠.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역행렬이에요. 1, 2, 3, 4의 역행렬인데 여거랑 곱하면은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2차 단위 행렬 1, 0, 0, 1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1, 2, 3, 4를 이거랑 곱하면은 단위 행렬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 계산하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 계산하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모든 항에 곱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게 역행렬이에요. 뭐의 역행렬이었죠? 1, 2, 3, 4의 역행렬이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여기 성분 계산하면요. 이제 아시죠? 곱셈 마이너스 2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3은 3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1이 되니까 먼저 정리할게요. 1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0 마이너스 6 더하기 6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3 마이너스 2 1이 되겠죠. 이거 진짜 곱하니까 1001 단위 행렬이 됐어요. 이거를 역행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1, 2, 3, 4의 역행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1, 2, 3, 4의 역행렬이라는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1, 2, 3, 4의 역행렬이다 마이너스 1승처럼 보이는 거를 써주면 돼요. 이거는 역행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의 역행렬은 A-1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려면 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공식 하나만 더 해볼게요. 2, 3, 3, 1 이거의 역행렬을 구해봅시다. 이거의 역행렬은 AD-BC분의 1 상수배 그런 다음에 DA-B-C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소문자로 쓸게요. 다시 DA-B-C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A, B, C, D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은 AD 2, BC 9, D는 1, 2, 3, 3 이걸 계산하면은 2, 3, 3, 1, 3, 1 이거의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행렬의 성질 하나만 배울게요. 역행렬의 성질 이건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3x는 y라는 게 있어요. 3x는 y라는 게 있으면은 이건 교환법칙,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했습니다. 곱셈의 교환법칙 어떻게 하느냐, 3x, y 이게 있다면은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해도 이거 최종 값은 x분의 3분의 y잖아요. 되셨죠? 곱하기 3분의 1을 뒤쪽에 해도 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x는 3분의 y 똑같아요. 이거는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똑같은데, 앞에서 곱한 거 뒤에서 곱한 거 똑같은데 행렬은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합니다. 그래서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하는데요. 이거를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1, 2, 3, 4, 2, 1, 2, 2 이거를 순서만 바꿔볼게요. 2, 1, 2, 2, 1, 2, 3, 4 이거를 지금 이건 A라고 하면은 순서만 앞뒤로 바꾼 거예요. 저희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수는 3 곱하기 2는 6이잖아요.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이거 순서만 바꿔도 어차피 성립을 하는데 행렬은 이게 성립을 안 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하면은 이제 곱셈 할 줄 아시죠? 2 더하기 4 이건 6이고요. 1, 1, 2는 4, 5, 3, 2, 6, 2, 4, 8, 6, 8, 14 그리고 3, 4, 2, 8, 11 계산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2, 3, 5, 2는 4, 8, 2, 3은 6, 8, 2는 4, 4 더하기 4, 2, 8, 12 다르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달라요. 행렬은 순서를 바꾸면은 같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곱하면 같지 않으니까 여기서 하나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AX는 B다. 이거를 역행렬 A하고 A-하고 하면은 단위행렬이 나와요. 역행렬은 역수니까 단위행렬로 만들어버리는 파워풀한 장치거든요. 어떤 행렬의 역행렬은 곱하면은 단위행렬로 만들어버려요. 이것도 성립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X를 구하고 싶어요. 방정식처럼. 그러면은 역행렬을 여기다 곱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하면은 여기는 I가 돼버리니까 X는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런데 역행렬이 행렬은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을 안 하는데 여기다 역행렬을 곱하고 여기다 역행렬을 곱하면은 이거 이거 없애져서 단위행렬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역행렬을 곱해주려면 앞에다 곱해줘야 돼요. 뒤에다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곱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곱셈,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안 한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행렬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공식을 알아두시고 A에다가
A 역행렬을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된다. 역행렬하고 A를 곱해도 단위 행렬이 된다. 이거를 알아둡시다. 그런데 A 행렬하고 B 행렬을 곱하는 게 B 행렬 곱하기 A 행렬, 이거랑 같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행렬은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적어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이것이 필요해서 이 문제는 이 개념이 필요한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셔도 되지만요. 그리고 아까 전에 ABCD라는 행렬이 있는데 ABCD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 AD-BC분의 1, A하고 D 자리 바꿔주고 -B, -C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역행렬. 그런데 여기 부분이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 하면은 AD-BC, AD-BC 이거 많이 하실 거예요. 판별식은 AD-BC. 만약에 판별식이 AD-BC가 0이면은 이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행렬이 2, 2, 2, 2, AD-BC 해봅시다. AD, 2는 4, -BC 0이죠? 이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판별식 해볼게요. 판별식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Determinant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잘 많이 안 쓰고요. A가 행렬이라면 이렇게 절대값 기호처럼 짝대기 딱딱 해줍니다. 그리고 A 행렬이 ADBC라고 하면은 ADBC 써주고 이렇게 둥그스름한 게 아니라 짝대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판별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BCD 판별식 하면요, 아까 전에 말했죠? AD-BC, AD-BC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2 곱하기 2 행렬 판별식은 쉬워요. 하지만 3차는 좀 어렵거든요. 제가 가려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리면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H, I 이게 있는데 이 행렬에 3 곱하기 3 행렬에 판별식을 구하는 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A라고 한 다음에 A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 지워요. 이러면은 EFHI만 남죠? 이거에 2 곱하기 2 행렬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판별식이죠? 지금 짝대기니까요. 판별식, 이거는 판별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판별식은 판별식을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고요. B를 기준으로 양옆을 지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B를 써주고요. 판별식 D, F, G, I 해주고요. 플러스 풀마풀이에요. 풀마풀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또 이제 뭐 할까요? 마지막 C가 남았죠? C를 써주고 판별식 가려요. C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를 지웁니다. 그러면은 D, E, G, H만 남았네요. D, E, G, H가 남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판별식을 구합니다. 정말 어렵죠? 이거는 또 외적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행렬은 여기에 넣어서 하면 돼요. 차근차근 판별식 AD-BC 이 공식을 통해서 차근차근 해보세요. 판별식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면은 이거는 AD-BC죠? ABCD예요. 이거는 250-3, 7이네요. 이건 AD-BC죠? AD, 2, 3은 6, 마이너스 0 곱하기 0은 0, 6. 1번은 답은 7, 2번은 답은 6. 행렬이 숫자로 되는 거예요, 판별식은요. 이제 고유값하고 고유벡터 설명드릴게요. 고유값하고 고유벡터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 사실 푸는 방법을 익숙하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특성방정식을 통해가지고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게 좋은데 고유값하고 고유벡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X라는 행렬이 있는데 여기다가 똑같은 2 곱하기 2 행렬을 곱했다고 쳐요. 행렬 이런 식으로 곱했는데 이거의 값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X행렬 그대로 오고 상수배가 된 거예요. 상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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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A가 고유 벡터, 이게 고유값. 이게 고유 벡터랑 고유값의 의미입니다. 어렵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행렬에 행렬을 곱하면은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엄청 달라져요. 숫자가 엄청 달라져요. 1, 2, 3, 4, 1, 2, 3, 4. 한번 곱해 볼게요. 이거는 여기에 오는 1,1 성분에 오는 거는 1, 1, 2, 3, 6, 7, 1, 2, 2, 2, 4, 8, 10, 3, 3, 4, 12, 3, 3, 4, 12, 15, 3, 2, 6, 4, 4, 16. 이건데 이게 지금 여기 부분 한 거예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한 걸 표현해 볼게요. 1, 2, 3, 4. 어떤 수를 곱해서? 상수를 곱해서 70, 15, 22 만들어 보세요. 상수라는 건 뭐 3이나 4나 뭐 2분의 1이나 6, 마이너스 3이나 이런 것들인데 상수를 곱해서 이 행렬에 상수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렬 곱하기 행렬은 완전 차원이 다른 숫자가 나와요. 차원이 다른 행렬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X꼴이랑 비슷한 걸 만들어내겠어요. X꼴이랑 비슷한 거는 X가 1, 2, 3, 4잖아요. X꼴하고 비슷한 거 한번 볼게요. 1, 2, 3, 4에 2 곱한 거, 1, 2, 3, 4에 3분의 1 곱한 거, 1, 2, 3, 4 꼴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행렬에 행렬 곱했는데 원래 있던 행렬하고 똑같은 꼴이, 비슷한 꼴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고유 벡터, 벡터 쪽은, 행렬 쪽은 고유 벡터, 여기 상수 쪽은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셨다면 그냥 문제로서 받아들이세요. 여기를 X에다가 람다를 곱하면은 람다만큼,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람다가 커져요. 어느 정도 길이가 커지는데 행렬 A를 곱한 거랑 같아진다. A가 고유 벡터, 람다가 고유값. 한번 이거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은 그냥 문제로서 합시다. 이건 대학교 과정이라서 설명 드리려고 하면은 너무 방배해져요. 이건 전투수학 취지랑 안 맞고 이걸 이해시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고 하는 강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합시다. 행렬에 어떤 행렬을 곱하니까 그 행렬 모양은 똑같이 오는데 상수만 곱한 꼴로 나왔다. 상수는 뭐 3, 4, 2분의 1, 6, 마이너스 3 있잖아요. 모든 성분에 곱해주는 거. 그런 상수 꼴이 나왔다.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 해볼게요. 특성 방정식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면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하느냐? 특성 방정식은 단위 행렬에 S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하고 이거를 판별식 하면 됩니다. S, 이건 미지수, I 한 다음에 A가 주어질 거예요. A, 마이너스 A 넣고 판별식 하면 됩니다. 판별식, 이거 하면은 A, B, C, D, 만약에 이런 행렬이 나온다고 하면은 판별식 하면 뭐예요?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숫자로 써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판별식을 쓰면 행렬이 그냥 수로 바뀌어요. 미지수나 여러 가지 수, 수로 바뀝니다. 이거는 문제로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판별식 문제 정말 많아요. SI-A, 여기 A 주어졌네요. 판별식 해볼게요. SI-A입니다. 그러면 A 행렬이 2 곱하기 2니까 I는 1001입니다. 1001에 S 곱하면 S00S가 되고 여기에 A를 빼줍시다. 계산해봅시다. 그러면은 판별식 그대로 오고 S 플러스 6, 0-7이니까 마이너스 7, 0-2니까 마이너스 2, S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고요. A, B, C, D죠. AD 마이너스 BC는 뭔지 판별식을 통해 알아봅시다. A 곱하기 D 하면은 S 플러스 6, S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BC, 그러면 마이너스 BC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은 14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이거를 풀어줍니다. 분배법칙 8단원
이제 분배법칙, 그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분배법칙 인수분해를 판별식 하기 전에 배운 겁니다. 이걸 써야 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써야 되니까 분배법칙 인수분해 배운 겁니다. 이제 분배법칙 해서 이제 다 아니까 아시죠? 모르면 안 돼요. 이제 배웠으니까 까먹어도 돼요. 하지만 어디서 우리 몇 단원사에서 배웠지? 아 이런 거였구나. 되돌아가서 이해하시면 돼요. 까먹어도 되지만 어디쯤에 있는지는 아셔야 되고 그거를 보고 다시 숙달하시면 돼요. 분배법칙 써보겠습니다.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6S 플러스 6이네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4가 뒤에 와야겠죠? 이거를 인수분해 해봅시다.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특성방정식의 해가 AD-BC 한 다음에 이게 특성방정식이 0 되는 값이 고유값입니다. 고유값. 여기서 0 만드는 값 S가 고유값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0이 될 거예요. 0. 이 판별식이 0이 될 건데 이때 S값이 고유값입니다. 그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죠. 인수분해를 하려면 S제곱 플러스 7S 마이너스 8이겠네요. 이게 0 되는 값을 구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첫 번째로 반의 제곱 7의 반의 제곱이 마이너스 8이 아니죠. 반의 제곱 아니에요. 완전 제곱식 아니에요. 두 번째 합곱으로 알아봅시다. 마이너스 8 되는 게 뭐죠?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걸 먼저 찾읍시다. 마이너스 8하고 1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하고 4 마이너스 4하고 2 그리고 또 있나요? 없죠? 여기서 더해서 7 되는 거 찾아봅시다. 더해서 7 되는 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S값은 이 식을 0 만드는 값 S값은 뭐죠? 1하고 마이너스 8 1하고 마이너스 8이 고유값일 겁니다. 볼까요? 1하고 마이너스 8 답 1번 특성방정식 SI-A 판별식 한 다음에 이걸 0 만드는 값을 찾아주면은 고유값이 나옵니다. S 대신에 람다를 써도 되겠죠. 이거는 상수배입니다. 상수배는 3 상수배 3이 단위 행렬에 곱해지면은 뭐죠? 3003입니다. 상수배는 모든 항에 곱해주면 돼요. 2번 해봅시다. 어우 말 끝나기가 무섭게 람다로 나왔네요. 람다. 람다 i-a 판별식 구해봅시다. a값이 뭔지 알아내야 돼요. a값 뭐죠? 여기 있는 게 a값입니다. 알아두세요. 여기 보면 x1, x1, x2 있죠? r1, r2 있죠? 이거 무시하고 x1, x2 앞에 있는 이게 a값입니다. 이거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이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s값 먼저 이거 정리해볼까요? 판별식 그대로 써주고 A행렬이 2 곱하기 2죠? 그러니까 단위 행렬은 1, 0, 0, 1이겠죠? 근데 람다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람다 모든 항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람다 0, 0, 람다 행렬 빼기 A는 뭐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계산해봅시다. 계산하면요. 람다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 2 0,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3, 람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판별식이라서 짝대기가 일자예요. 판별식, 행렬, 행렬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판별식이면 A, B, C, D 판별식이면은 A, D, 마이너스 B, C예요. 이렇게 곱한 걸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AD AD 마이너스 BC 2, 3은 6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분배법칙 풀어줍시다.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거인데 특성방정식은 뭐였죠? 이 특성방정식이 0 되는 값이 고유값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고유값 람다 1하고 람다 2를 구하라고 했죠? 고유값이 두 개라는 뜻은 2차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0 만드는 값을 찾아봅시다. 람다 제곱 마이너스 3 람다
마이너스 4는 0. 여기서 첫 번째,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하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3의 반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이게 제곱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4가 돼요? 안 돼요. 완전 제곱식 아닙니다. 그러면 2번 합곱, 합곱되나 봅시다. 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게 뭐냐? 마이너스 곱하기 1은 마이너스 4, 4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가 되죠? 또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수가 더한 게 마이너스 3 되는 거 찾아봅시다. 이거네요. 그래서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플러스 1은 0. 그래서 람다 값은 4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4하고 마이너스 1인지 보십시다. 4하고 마이너스 1 맞네요. 답은 1번. 지금 인수분해하는 거 반의 제곱, 합, 곱.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은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저희는 차곡차곡 이거 다 배웠거든요. 이거 어디 있냐면요. 인수분해 있습니다. 인수분해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8단원에서 배웠습니다. 8단원. 그리고 만약에 인수분해도 안 된다. 인수분해도 안 된다 하면은 근의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근의 공식 단원에서 하면 됩니다. 완전 제곱 되나 보고, 인수분해 되나 보고, 근의 공식 인수분해 되나 보면 여기 셋 중에 무조건 들어가요. 인수분해는. 되셨죠? 다음 문제. 지금 이거 어려운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 하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걸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근의 공식, 행렬, 판별식, 행렬 덧셈, 행렬 뺄셈 다 배웠어요. 다 배워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런 수학 개념을 모르면 아예 풀 수조차 없어요. 접근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기기사 이게 공식 외운다고 다 된다고 하시지만 사실 이런 개념이 부족한 분들은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가가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는 다가가서 자격증 따는 게 목표입니다. 천천히 모든 걸 이해하고 갑시다. 천천히. 그래서 한 3개월 남았다. 이런 분들은 전투수학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저희는 좀 길게 무조건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겠다. 이 목표로 가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쿨비츠 판별법인데요. 여기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특성방정식하고 다른 거니까. 4, 4, 1, 6. 행렬인데 짝대기 절대값 모양 있네요. 절대값 모양. 절대값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값 모양. 이러면은 뭐냐. AD, BC. AD는 뭐예요? A, D, B, C. A, B, C, D예요. 그래서 AD를 하면은 AD는 4, 6에 24. 마이너스 4. 그래서 20입니다. 판별식 이제 하실 줄 아시죠? 4번, 오후. 이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5번, 하, 이것도 고난이도. 고난도. 그러면 6번을 해보겠습니다. 6번. A 나와 있네요. A. 고유값. 오케이. 고유값 어떻게 하느냐. 판별식하고 SI-A 판별식. 해볼게요. A가 2 곱하기 2죠? 거의 2 곱하기 2예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S0, 0, S라고 쓰세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A 써줍시다.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판별식. 이거 계산해주면요. 뺄셈. S에서 0 빼면 S.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플러스 2가 되죠. S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면 S 플러스 3이죠. 여기는 간단한 산수 판별식 해봅시다. 판별식 어떻게 해요? AD-BC. AD-BC. 계속 써드릴게요. S, S 플러스 3. 지금 이게 AD죠? 마이너스 BC. BC는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니까 곱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가로 쳐주는 거 주의해주세요. 마이너스를 까먹고 안 하면 안 돼요. BC는 마이너스 2라고 2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오케이.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0 되는 값을 찾으면은 이거 뭐죠? 고유값. 해볼게요. 1번. 반의 제곱. 3의 반은 2분의 3. 한번 해볼게요. 3의 반은 2분의 3. 2분의 3의 제곱은 3제곱, 2제곱이니까 4분의 9. 4분의 9는 2랑 2가 아니죠? 그러니까 1번 안 돼요. 완전 제곱식 안 돼요. 합곱. 합, 곱. 곱해서 2 되는 거 찾아봅시다.
1하고 2를 곱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해도 2가 되겠네요. 여기서 3 되는 거 찾아봅시다. 3 되는 거 1하고 2 더하면 3이죠? 아, 이거구나.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0 되는 S값, S는 마이너스 1, S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여기 0이죠? 0 곱하기 S 플러스 2는 0이에요. 오케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답은 1번. 오케이. A 여기 있고요. 우리는 특성방정식 구하면은 특성방정식만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고유값까지는 안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좀 더 쉬운 문제죠. SI? 여기가 만약에 S라고 되어 있으니까 S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람다로 되어 있으면 람다 I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SI 마이너스 A 판별식. 어차피 2 곱하기 2니까 S00 S 해주고 A 그대로 써주고 A 어디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여기 있습니다. A 문제 풀게요. 행렬 뺄셈. 행렬 뺄셈 이해 안 되시면 앞 단원으로 넘어가세요. S 마이너스 1 3 S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판별식 해볼게요. 판별식 하면은 SAD 마이너스 BC. AD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BC. B는 마이너스 1, C는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S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3.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가 아니지. 왜냐면요. 특성 방정식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S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3. 답은 2번. 인수분해를 안 해도 돼요. 이건 특성 방정식을 물어봤으니까요. 8번 해볼게요. 어우, 8번 해도 무서운 문제가 남아있네. 오케이. 특성 방정식. 어우, 이거 특성 방정식이네요. 특성 방정식이면은 고유값 안 구해도 돼요. 고유값 구하려면 어떤 거 써야 됐죠?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S네요. SI 마이너스 A. 여기 I 뭐예요? 정리해봅시다. I 뭐예요? 단위 행렬. 이거 뭐예요? 짝대기 판별식. 해봅시다. S00 S 빼기 A는 뭐예요? 1 3 1 마이너스 2. 판별식 그대로 써주고 판별식 그대로 써주고 S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S 플러스 2. 이거를 AD 마이너스 BC 해주면 된다. A, B, C, D니까 A, D 해봅시다. S 마이너스 1 S 플러스 2 마이너스 BC 곱하면은 3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분배 법칙 할 줄 알아야 되네요. 8단원 S 제곱 2S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S 제곱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답은 1번. 8번까지 풀었고요. 고난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이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이거 대학교 과정이에요. 이거 고유값 구하라는 거 선형대수 문제거든요. 이거 나오면은 도망가세요. 사실 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가 아는 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SI-A 잘 나오지도 않고 어렵고 할 필요가 없죠 사실.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3 곱하기 3 행렬이에요. 행렬. 그러니까 I도 3 곱하기 3 단위 행렬이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단위 행렬. 그런데 여기 S를 곱하니까 S00, 0, S0, 0, 0, S 이런 식으로 되고요. A는 뭐죠? 0, 1, 0, 0,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해봅시다. 이러면은 우선 빼볼게요. 빼봅시다. 성분끼리 빼주면 돼요. 그것까진 좀 쉽죠? S에서 0 빼면 0, 마이너스 1, 0, 0, S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6, 1, 1, S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제 이거를 판별식을 써봅시다. 판별식 이거 0 만드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이 공식 한번 보고할게요. 이 공식 한번 보고할게요. 아까 전에 3 곱하기 3 행렬 판별식 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판별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A를 먼저 A, B, C 기준으로 먼저 풀어줍니다. 하나하나씩. 우선
A, B, C 여기 있죠? S를 먼저 써주고 갈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판별식 S를 써주고 판별식 그리고 여기서 지어주고 중요한 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상태에서 B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줘요. 판별식. 이거는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괄호 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려주면 0, 마이너스 6, 1, S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 오는 게 0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0이 돼버려요. 여기 판별식 해봤자 어차피 0이 곱해지니까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1로 바꿔주면은 1로 바꿔주면은 1 곱하기 행렬은 그대로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AD-BC 판별식 해보겠습니다. 이거 S를 앞에 곱해주고 AD BC BC는 마이너스 6,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더하기 AD 0이죠?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다음엔 6밖에 안 남았네요. 6 이런 식으로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맞았나? 오케이 맞았네요. 이제 계산 쭉 해볼게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길었죠? 이 문제 푸는 거는 사실 진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제 이건 곱셈으로 묶어져 있으니까 S를 분배법칙 해줍니다. 그러면은 S, S 플러스 1, S 플러스 5 더하기 6S가 되겠죠. 이거 이거 분배법칙 해주면 이거 정리하니까 이거예요. 뒷부분 6 더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여기서 이걸 보는 게 수학을 아는 눈이에요. 수학을 아는 눈. 이걸 어떻게 묶어줄 수 있냐면요. 어떻게 묶어줄 수 있냐면 이거는 진짜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거를 6으로 묶어줘요. S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면 정말 좋겠지만 몰라도 됩니다. S 플러스 1 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아, S 플러스 1로 묶어줄 수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S 플러스 1만 놔두고 여기를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정리가 되죠? 이 식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S 플러스 1 곱하기 S 곱하기 S 플러스 5로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하면은 S 플러스 1 여 분배법칙 하면은 S 제곱 5S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S 플러스 1 놔두고 이거 이거 곱하기 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좋느냐? 이 뒷부분 써주면은 6S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됐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S 플러스 1 꼴로 만들어서 묶어주려고. 만약에 저희가 3X 플러스 3Y가 있으면은 3으로 묶어주는 건 정말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이렇게 막 엄청 길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걸 묶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S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S 제곱 플러스 5S 여기 있는 거 써주고 여기 S 플러스 1로 묶어줬죠? 그럼 6만 남죠? 더하기 6 되셨나요?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3차였죠? S값이 3개가 나와야 돼요. 지금 S값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지만 S값이 3개가 나와요. 1차 함수죠? 이거 2차 함수죠? 1차 함수에서 S값 하나, 2차 함수에서 S값 2개. 그래서 3개가 나옵니다. 구해봅시다. 여기까지 온 김에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 아니죠? 두 번째, 합, 곱. 뭔가 될 것 같아요. 꼴이 1, 6 곱해서 곱하면 6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2하고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 있나요? 없죠? 더해서 5 되는 거 찾아봅시다. 더해서 5 되는 거 이거네요. 2하고 3 더하면 5가 되죠? 그래서 S 플러스 2, S 플러스 3으로 이 모양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거 남았죠? 여기다 써줍니다. S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0 되는 값 뭐뭐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답 1번입니다. 이런 거 푸는 거 아니에요. 저는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도망가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거 아니라고요. 대학교
대학생들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합격하기 위해, 정기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한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5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게 라플라스도 들어갔어요. 라플라스. 하, 진짜 쉽지 않죠. 라플라스도 알아야 되고 역행렬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 5번 문제는 오타가 나 있으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걸로 해드릴게요. 여기 문제를 이렇게 바꾸세요. 우선 이렇게 바꾼 다음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이행렬이라고 하면은 0 라플라스를 취하는 건데 이거는 특성 방정식의 역행렬을 해주는 거예요. si-a 역함수요. 이거는 판별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si-a부터 구해볼게요. si는 곱하면 s00s-a는요. 우선은 판별식이 아니라 si-a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a는 0100 이걸 빼주면요. s-1-0-s가 돼요. s-1-0-s가 됩니다. 이게 si-a입니다. 이거 여기서 역행렬을 구해줍니다. 역행렬을 구하면요. 역행렬을 구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딱 그려주면 되죠. ad-bc 역행렬 공식부터 써볼게요. ad-bc분의 da-b-c 이렇게 해주는 거죠. s제곱-bc는 0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da 자리 바꿔주고 1, 0 이거 곱해주면요. s제곱 모든 항에 곱해주면은 s분의 1, s제곱분의 1, 0, s분의 1이 되죠. 이거를 0 라플라스 취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계산한 거는 si-1 si-a 역함수를 이렇게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0 라플라스 남았죠? 0 라플라스 남았어요. 그러니까 0 라플라스 s분의 1 s제곱분의 1 0 s분의 1 해주면은 이거는 1 0은 0이고요 s분의 1은 1이고요 s제곱분의 1은 t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여기 풀이 다시 정리해서 정오표를 올려드릴게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5번 문제는 정오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